정유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유라 아시죠? 정유라. 아, 그 전에 텔레비에 나왔던 그분. 아, 얼굴 그렇죠. 보니까 알겠네. 네. 네. 자, 정유라의 이 투사를 난 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투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너무너무 저 방송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여기 우리 너하라 팀은 처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개부터 한번 해 주세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 가까이. 네. 땡겨세요. 땡겨. 네, 땡겨야 돼.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일단 최서원 원장님 딸인 이제 정유라입니다. 아. 제가 우리 투사님을, 정유라 투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봉규 TV인가? 거기에 나오셔서 애기가 몇입니까 지금? 애기 세 명. 셋. 네. 애기 셋인데 우유값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그냥 막 내가 울었어. 울고 내가 그 저기 도와드리려고 내가 돈 1,000만 원을 붙여드렸어. 그때 붙여드렸는데 정강훈 목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요 좌파 우파 관계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은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해서 그 연락 드렸던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실제로는 처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다른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안민석입니까? 안민석. 네, 안민석 네. 안민석을 내가 반드시 잡아서 그 지역에 무소속으로 내가 국회의원을 출마를 해서 안민석을 따라다니면서 이 범죄 행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떴는데 한번 올려보시죠. 네,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대해서 섭섭함이라기보다 그냥 대놓고 악감정이 있고요. 악감정. 네. 그렇구나. 저도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저도 뭐 자녀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네. 감정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정말 네. 그냥 못 돼가지고 네. 안 미워할래야 좀 안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저의 자녀들이 커갈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안민석 같은 선동꾼 내지는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5선, 6선 해가면서 다음에 당선되면 국회의장 할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을 한다면 앞으로 제 자녀가 살아나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저는 될 것 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안민석 의원의 범죄 행위의 제1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죠. 선동이고. 거짓말인데 거짓말 중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면 뭐 저희 엄마가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가 있다. 제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님의 비자금을 뭐 엄마한테 왔다가 제가 물려받았다. 그게 300조의 규모다. 300조? 네. 와, 실제로 저 300조 있어요. 제가 이거를 300조를 찾아온다면 네. 전액 안민석 의원 캠프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분명히 2018년도에 거의 다 찾았다고 비자금의 꼬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를 못 찾고 있거든요. 아, 그분이 뭐 국세청 직원을 데리고 그때는 또 그 민주당 시절 정부니까 데리고. 저는 안민석 때문에 네. 안민석이 이렇게 돈이 있다고 더러운 돈이 집안에 많다고 거짓말해서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제 전남편 칼에 찔리고 이야 돈이 하도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 구세성 직원대로 독일에까지 현지까지 조사를 하러 갔다며요. 그 안민석 의원이.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안민석 의원이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녀서 독일에서도 그게 사건이 생겼었어요. 아하. 근데 독일에서 다 무혐의 처분이 작년에 다 났단 말이에요. 아, 작년에. 그냥 혐의 없음 전부 다. 그러니까 제목은 결국은 저 돈 뭐 금액은 300억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투사가 정유라 투사가 독일에다 감춰놨다. 그런 그거 조사하러 가는 거. 스위스라고 했다가 독일이라고 했다가 금액도 300조라고 했다가 800조라고 300조? 했다가
야, 300조를 했다가. 근데 안민석이가 기소가 됐네요.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아, 기소가 됐어요. 예, 좀 올려봐요. 결국엔 돈을 올려봐. 못 찾았으니까요. 명예훼손 예. 혐의 불구속 기소. 아, 기소가 됐구나. 기소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예. 이제 저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사건이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렇게 네. 했으면 이게 아니라는 게 나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는 300조라고는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신 분이고 그래도 국회의원 5선씩이나 하셨던 양반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네. 뭐 저도 국민이고 저도 주민등록번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국민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호도를 했으면 적어도 죄송하다. 이거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간적으로서의 예의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인간 실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철면피 아닙니까? 저 인간. 아. 철면피요. 그리고 저 안민석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공격하는 걸 보면 제가 사생활하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 말을 좀 그 말을 물어보기가 좀 조금 못해서 지금 주저거렸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생활하고 이 안민석이가 하여튼 뭐 내가 볼 때 그 3대 그 저쪽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3대 악당들이 있는데 정청래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그다음에 또 누구야 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걸 자기가 그걸 알고 말할까요? 자기가 그걸 모르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말할까? 저는 그냥 네. 대한민국 민주당의 정치 풍토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기점으로 인해서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선동을 많이 하고 막 많이 설칠수록 정책과 상관없이 인기를 끌면 되는 이상한 약간 정말 레카 유튜버처럼 좀 변질되어 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냥. 아,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 때문에 이게 연결이 다 됐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참 물어볼 말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 아 탄핵될 때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뭡니까 노트북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어요? 네. 와.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뭐 다 지우고 보내 주셨어요. 아니요, 건드릴 수 없죠. 그런 그 뭘 밀봉한 그 상태로 포렌식만 아. 한번 하고 다시 보관해 아, 상태. 그래요? 네. 그 내용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내용을 이제는 봤죠. 이제는? 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진실성이 있어요? 그 뭐 구체적인 말을 못할지라도? 구체적인 말을 못할지라도 그 태블릿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그 태블릿이 저희 엄마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네. 네. 그것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근데 태블릿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JTBC 태블릿이에요. 근데 이 태블릿의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냐. WK라는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회사 하나 나옵니다. 그 회사에서 회사가 이사를 갔는데 네. 그 태블릿만 거기다가 이사를 나가면서 거기 빈 책상에 넣어놓고 갔다. 그거를 기자가 입수를 했다. 이야,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인데.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이 어떤 거냐? 이게 장시호가 가져온 태블릿이거든요. 제 사촌 언니가. 사촌 언니. 네. 근데 그 태블릿의 입수 경위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엄마가 증거 인멸을 하라고 장시호한테 시켜서 장시호를 저희 엄마 집에 보냈는데 백팩을 메고 갔대요. 근데 백팩 안에 태블릿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검사가 이거 뭐냐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그 태블릿 PC가 어디 있었냐 했더니 친구 아들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아들을 그 누가 근데 상식적으로 증거 인멸하라고
한 태블릿 PC를 친구 아들에 갖다 주며 그래서 장시호가 결국에는 그 태블릿 PC를 어떻게 했냐 본인이 본인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태블릿 PC를 다시 받아서 그거를 변호사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입수 경위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또 처음 들어오신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 핵심 그 사건이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사 다 끝나서 우리 정유라 투사님한테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다는 거죠. 보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탄핵되실 만한 내용은 사실 이 안에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은 그 내용에 어머니가 최서원 어머니가 그걸 이용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깥에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계속 말했거든요. 제가 봤던 두 분의 사인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한테 물론 실례인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뭐 주인분처럼 그러니까 모시는 분이었지 저희 엄마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 자체가 아니었는데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태블릿 PC를 다룰지는 아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독일에 있을 때 사건 발생 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한 3주 전, 4주 전 정도에 제가 엄마한테 태블릿 PC를 드리면서 엄마 요새 이게 새로 나온 전자기기란다. 엄마 한번 써봐라 이랬는데 엄마가 나는 자판이 없어서 쓰질 못하겠다. 불편하다. 그냥 노트북 쓸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받으면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가 뭘 알아 다들 이래버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 최서원 어머니가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계처럼 조정했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세요 혹시? 저는 솔직히 잘 알지는 좀 못하거든요. 본 적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봤고 어렸을 때?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운동선수였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랑 시간도 사실 많이 보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뭐 두 분 통화하시는 거나 가끔 이렇게 뭐 봤지 근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당연히 근데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렇지. 대통령이 되셨겠죠. 맞아요. 네. 거기다 또 청와대에서 일생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네.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범의 밑에 강하지 안 난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한테 기계적으로 조정을 당했다. 이게 언론이 다 그렇게 썼거든요. 사실 조정동까지도 그렇게 몰고 갔거든요. 그리고 네. 이 네. 사건에 박 대통령님이 사실 탄핵당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 때문이잖아요. 뇌물죄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뇌물죄 자체가 박 대통령님은 저의 말이랑 일단 관계가 없으시니까 성립이 안 되고 저희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을 엮은 법리가 무엇이냐. 그게 경제공동체라는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저의 사촌언니 장시호입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제가 깊은 얘기를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투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자면 이제 삼성 말 사건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아시안 게임에서 저 금메달 땄죠. 네. 예. 금메달 따는 과정에 있어서 올림픽에 다음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 금메달 목표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 그 말을 사준 거는 사실입니까?
제가 말을 받지도 않았고 그게 삼성 소속의 말이었고 삼성 승마단이라는 게 애초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삼성 승마단에서 삼성 소속의 말을 타고 있던 선수들이 다 저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였고 다 저보다 잘 못하는 선수였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왜냐면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 미래를 보고 저한테 제가 삼성 승마단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성이 이미 벌써 선수단을 가지고 있었구만요. 네. 있었는데 그러면 선수가 있으려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저 이전에도 삼성 소속의 말이 이미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대기업별로 이거는 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건데 대기업별로 스포츠 종목을 지정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궁 그러면 현대 양궁 현대 그래서 세계 금메달을 따와라 레슬링 그러면 어느 기업체 기업체별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 혹시 알았어요? 네 지원하는 제도가 당연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일단 뭐 승마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안민석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민석이 어디서 얼굴을 가린 전문가를 하나 데려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뭐 심판이래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몰라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잘 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서 그게 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기업체별로 지금도 프로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는 다 그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라이온스도 있고 뭐 LG도 있고 다 있는데 그와 같이 그 비인기 종목 있잖아요. 대중화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은 기업체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의 강제로 양궁이 세계 1등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탁구팀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탁구팀, 대한항공 특별히 뭐 탁구팀, 여자 탁구팀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국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이면은 그 국위가 높아지는 혜택이 결국은 기업한테 또 오잖아요. 한류 문화를 또 일으키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기업이 스포츠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종목이 사실 승마입니다. 승마. 이걸 이제 삼성이 이제 맡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 이건 옛날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삼성은 이미 벌써 승마단을 가지고 있었고 있을 때 그때는 삼성 팀이 아니었었는데 아시안 금메달 따고 나니까 스카우트 됐어요 삼성한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4년에 도쿄 원래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서 그랑프리가 제일 높은 대회거든요. 그 대회에서 아시아권에서 한 명밖에 원래 출전을 못해요. 한 국가밖에. 근데 대부분 일본이 출전을 했는데 일본 도쿄올림픽이니까 일본이 출전권을 그냥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끼리 경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도쿄올림픽을 준비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마치 저 때문에 어거지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삼성의 이재용한테 뇌물죄 또 엄마한테도 뇌물죄. 근데 애초에 황당한 게 저는 아시안 인천 아시안 게임 제가 금메달을 딴 아시안 게임에서 삼성 말을 타질 않았어요. 제 개인 말을 탔거든요. 아 그때도 삼성 말은 안 탔다. 네. 근데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삼성 말로 삼성 말 덕에 메달을 땄다. 그러나 나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승마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저 정유라 두사가 하는 그 종목은 마장마술입니다. 마장마술. 그거 내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던데 그거 보니까. 네? 쉽지 않은 사실 종목. 근데 그 아시아에서 금메달 그래서 그걸 딸 수 있었어요? 네, 뭐 운이 사실 좋았던 것도 있는데 말이랑 좀 잘 맞았어서. 말이야, 네. 말이야. 말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말도 그 막 세계 시장에 뭐 한 마리에 막 50억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말값이. 근데 정말 비싸고 정말 올림픽을 나갈 정도의 말은 사실상 매매조차 하지 않거든요. 매매조차도 안 한다. 네. 이야 그렇구나. 개가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왜 손흥민 보면서 와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전 세계 승마인들이 막 그 말이 입고 있는 뭐 옷, 그 말이 먹고 있는 거 그 광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매각 자체를 사실 안 해서 말이 너무 좋아서 메달을 땄다? 이거는 사실 이 종목과 좀 맞지 않은 게 실력 없는 선수가 타면 말이 금방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삼성이 주는 말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보편적인 말을 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죠. 네, 제 개인.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다 뇌물로 뒤집어 씌워서 이재용 그 저 삼성의 그 회장 부회장까지도 그것 때문에 또 재판 받았죠. 결국 다 재판 받으셨고. 다 재판 받았죠. 근데 그게 다 무죄됐죠. 거의.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뇌물죄만 딱 문제가 있었고 박 대통령님을 애초에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기획된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언론에 비치는 바에 의하면 이재용 그 저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 기업들 기업인들 초청으로 하고 난 뒤에 뒷방으로 데려가서 정유라를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그러셨을 분도 아니시고 저를 그렇게까지 잘 아시지도 못하. 저 제가 말 타는 것도 아마 저는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몰랐었다. 네. 왜냐면 저희 엄마도 막 저랑 그때 막 엄청 사이가 막 좋았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혼하시고 그러셔서 막 엄마가 뭐 우리 딸이 뭘 했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러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을 경제 공동체로 엮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제 사촌 언니가 한 거거든요. 걔가 뭐라고 했냐? 박 대통령님 댁에 금고가 있다. 근데 그 금고에 뭐 돈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돈을 맘대로 꺼내 쓴다. 그러니까 둘은 돈을 같이 쓰는 사이 경제 공동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얘도 정신 차리고 나와서 박 대통령님한테 석고대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제 공동체라는 그 말 자체도 그때 처음 나온 거죠.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끼리도 경제 공동체란 말을 잘 안 쓰거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와이프도 본인이 피 아저씨게 받았으면 그분들이야말로 경제 공동체지. 지금 이 생판 남남 그것도 남녀도 아니고. 여여를 경제 공동체로 장시호 말 하나 듣고 똑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만든다는 게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애초에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장시호도 없는 얘기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제 사촌 언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지만 저는 얘가 정신 차리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나라가 이렇게 개판난 거 본인 책임도 있으니까 사과하고 똑바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촌 언니의 장시호 언니는 뭐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을까? 불륜이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아니요 아니요 약점이 그럼, 아니라 거기 그 검사 안에서 불륜. 네, 이거는 조금 조심 있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이름은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 혹시 박근혜 대통령 출소하시고 지금 사면 복권 되셨잖아요. 네. 혹시 그 뭐 위로 전화 안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 근데 저는 뭐. 물론 대통령님이랑 연락을 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냥 저 너무 죄송하고 좀 저도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좀 잘만 지내셨으면 진짜 그걸로 저는 엄청 만족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저 이 말하기 어려운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한 수사의 특검의 총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했던 분이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사실은 그 수사에 대해서 제일 그 위에는 뭐 형식이고 실제 실무자인데 그 두 분들이 수사한 것 때문에 어머니도 지금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오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방을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말하는 걸 보면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이제는 본질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집에 그 달서에 있는 집에 그 방문을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또 12.6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날 현충원에서 행사할 때 그날 외국 갔다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바로 그 행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둘이서 단독 둘이서 저 뭐 무슨 밀담을 하신지 모르지만은 둘이 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이제 했고 그 후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한남동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한 걸 보면은 나는 이 그 내용이 넌 뭐 언론에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은 이는 행동하는 걸 봐서 충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 내가 그때 저도 일단 네.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이거가 참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잘못 한동훈 전 장관님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법리를 주장한 건 검찰이 맞지만 그렇지. 그걸 또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인 처벌이 나온 건 또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부도 원망해야 되고 여기를 원망해야 되고 어디를 더 원망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도록 여론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좌파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좌파를 더 미워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시대의 광기 안에서 저는 어쨌든 이게 법리가 옳다는 건 저는 끝까지 인정을 못하거든요. 뭐 경제공동체, 박 대통령님의 뇌물죄 저는 이건 무조건 박 대통령님은 뇌물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가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저희 엄마가 하신 실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 안 간 거는 실수라면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저는 그냥 그분도 뽑혀 나오신 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냥 사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박 대통령님께 저렇게 진심으로 좀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사과한 사람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사과조차 안 낳는 사람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사과조차 안 낳는 안민석 좌파들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는 좌파들이 훨씬 더 미울 수밖에 없죠. 더 미워해야 맞고 할 말이 지금 태산처럼 많은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저는 화해 내지는 사과까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데 그 검찰은요 검찰은 이게 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법에 어긋나냐 않느냐 이것만 조사해서 재판부로 넘기는 게 검찰의 사명이거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1년 한 후에 고백한 고백이 있다고 여기 고백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낮춰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대국민들 앞에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사과문이 난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이게 많이 대통령 듭니다. 집무하고 1년 후에 한 말이거든요. 근데 1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이 정치가 뭔지 아니 저 검찰총장 하시다가 그냥 어느 날 대통령 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저는 모든 사과, 개인적인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자기를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난 다 들어있다고 이제 보는데, 한 가지 지금도 좀 섭섭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저는 이제 그 애국운동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머니 또 박근혜 대통령 깜방 집어넣은 건 난 당연하게 잘한 거다. 아직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국민의힘 정당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그림을 못 보고 부분적인 점을 딱 보기 때문에 자기는 검사로서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없는 얘기인데, 그때 그 금메달 딸 때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었어요? 19.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어른들, 어머니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때 저도 이제 막 너무 사건이 너무 사실 큰 거였고 너무 막 사실 없는 얘기가 거의 80, 90%가 될 정도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돼 있으니까 게다가 저는 그때 조그마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썼잖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먼저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 내용 혹시 본 적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 좀 그때의 상황을 좀 제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저는 밖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상황 자체가 어머니가 제가 다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박 대통령님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 공동체라는 걸로 그렇지. 두 분을 이미 엮으려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마가 제가 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하는 순간 더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형량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묵비권 행사,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고 대통령님은 그러실 분 아니다 이 말씀만 반복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한남동에서 그 식사회동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해를 했고 오히려 사과까지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동하는 걸 봐서. 그러면 사실 그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 엄마 사건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그 이건 뭐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은 이거는 나와 같은 사건이니까 어머니를 이 사면 복권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박 대통령님 정말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요. 근데 네. 그런 걸 모든 걸 다 떼놓고라서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여기에 대통령님이라는 신분과 이재용 부회장님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두 분은 사면이 되셨고 저희 엄마는 일반인인데 좀 사면이 안 되신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도. 그 저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를 할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제가 편지는 되게 여러 번 써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와대에다가 쓰고 한동훈 본부장한테도 쓰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일 사건인데 한 사람은 사면 복권이 됐고 엄마는 지금 몇 년째 계십니까? 지금? 8년째 계십니다. 지금 이제 69세시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수술을 두 번을 받으셔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도 제가 사면이 있다길래 편지를 막 써서 보내고 했는데 결국엔 또 안 되셔서. 근데 그 경제 공동체라고 그걸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법원의 재판을 한 것이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사실도 아니겠지만은 한다고 해도 지금 8년이라 그랬죠. 네. 8년이면 일반 사범 같으면 형기가 형 몇 년 받으셨어요?
28년. 28년. 아니 무슨 국사범도 아닌데. 아 18년에 어. 그 따로 3년에 벌금을 못 내 가지고 또 플러스 3년에 총 합쳐서 25년, 23년에. 야. 참 잔인하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동일한 사건을 한 사람은 사면 복권을 해주고 일반 힘이 없는 그 최세원 씨는 사실 저희는 가석방에 기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석방 요건 자체가 벌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아. 벌금이 200억이 나왔는데 벌금이? 네. 그 벌금의 200억은 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뇌물죄가 돼버려서 그 뇌물죄에 대한 벌금 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삼성의 이재용은 다 냈어요? 벌금? 저희 엄마가 맞았어요. 벌금을. 벌금을. 네. 이야. 그래서 참. 추징금으로 추징금 따로 또 벌금 따로거든요. 그래서 추징금으로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빌딩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빌딩은 다 뺏어간 상태에서 네. 지금도 내야 될 것이 200억. 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그 벌금을 사실 낼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사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 보면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강남에서 유치원하셨죠. 네. 어 교육사.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실제로 받은 것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오히려 보고요. 정치 자금 냈겠지.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세무 재판에 시달리고 그랬거든요. 안민석이 또 여기서 안민석이 또 등장하는데 그렇지. 안민석이 무슨 법을 발의하려고 했냐.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저희 엄마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국회가 왜 개판이냐 하면은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국회가 이 개판이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 폐쇄를 76명이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인 현재 그 어? 띄워봐. 네, 띄워봐. 이게 교회 폐쇄법 이게 이 나라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교회 폐쇄법이야. 근데 그 이제 와중에 김남국도 있네요. 저 이미. 아니 다 있어 여기 악한 놈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악한 놈들 다 있는데 뭐 반드시 여기 보면 또 저기 안민석도 있겠지 찾아보면. 이제 감염 예방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이제 해요 국회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출마하려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짓을 할 정도니까 뭐 그 최서원 엄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특별 법안 만드는 거야 뭐 지들 마음이지. 일단 뭐 그 네. 이런 사건이 뭐 있고 하면서 저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 날에 문재인 정부 그 세무청에서 네. 압수수색을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어제 태어난 아기는 이러고 있고 저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옷 다 벗고 있는데 세상에 수사관들 세 명이랑 들어와가지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제가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물어본다고. 그게 참. 왜냐면 저희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저한테 애 언제 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라서 제가 날짜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날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예요. 이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악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뭐 사람도 아니냐고 막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저 안민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밑바닥에서 그 개 같은 노릇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다가 사실은 전체의 그 위에서 지시는 결국은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탄핵한 후에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까지도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지시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야 될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아니, 간첩보다 더 했으면 더 할지. 문재인이가 그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그 반복해서 보도한 그 문재인의 발언 혹시 못 보셨죠? 문재인이가 조금 전에 보안법으로 수도 없이 잡혀가야 될 사람이 안 잡혀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이가요 동계올림픽에서 한 거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제 처형돼야 되거든. 한번 다시 한번 저 우리 투사님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에서. 근데 원래 분단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 국가인데 사실 문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군법에 의해서 총살이에요 원래는. 군법에 의해서 총살이야. 근데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보안법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게 선생은 이게 간첩의 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전부 이거는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예. 그러나 누구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막 행동했지.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사람들까지 막 잡아다가 데려다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이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가 참 의문인데 만약에 저 우리 정유라 투사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군법에 의거해서 똑같이 가야죠. 저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휴전 국가에서 저런 짓 하면은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맨날 일본 보고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실시간으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옛날에 팔아먹었던 일본인들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본인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북한에다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정교적 교육 받았죠. 그때 나이에. 제가 아마 그 시기였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정교도 영향 안 받았어요? 저는 근데 학교 수업을 많이 듣지 않아서. 아 학교 수업을. 원래 네. 그 학교는 저 어디 이화여대 소속으로 돼 있었나요? 체육부에? 근데 이화여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서 사건이 터져서 잘려가지고. 아. 아니 근데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면은 사실은 그 네 그건 특기 장학생으로 그냥 뭐 그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그건 학점은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네. 학교를 안 가고 졸업한 운동선수를 한 앉은 자리에서 한 100명 정도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려다가 그냥 그것도 말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 하나 나서서 다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 운동선수들의 양심인가 싶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연아란 말이에요. 김연아. 김연아는 이제 세계 금메달을 땄죠. 피겨스케이팅 해서 아시아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회와 언론과 정치권이 대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극과 극으로 이제 대하고 있거든 김연아하고. 근데 사실 운동선수 아니 김연아도 사실 공부 안 하잖아요. 어디 고려대학교 속해 있었나 김연아가. 그러면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그 이화여대 이제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그 이화여대 그 불법 입학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 학장도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법 입학이라는 이유도 웃긴 게 그러니까. 제가 금메달을 갖고 간 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조국 딸내미처럼 오빠가 만들어준 걸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메달을 위조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제가 딴 메달을 제가 가져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인지 네. 그러면서 지금 위조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조국 딸은 불쌍하다고 지금 전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중학교 정도가 되면은 벌써 뭐 오전 수업으로 끝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생 되면 아예 수업 자체를 왜 두 개를 겸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그냥 날라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날라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시안 게임이 있었으니까 고등학생 시절에 계속 선발전 준비 그리고 막 그렇지. 아시안 게임 준비 그런 준비 기간 때문에 제가 학교를 더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메달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도 좋아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아마 그 도쿄올림픽 가서 그 메달 땄었으면은 아마 광고비만 받아도 한 수천억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돈도 뭐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이었잖아요. 사람이 사실 저는 그렇지. 꿈이 없이는 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도 운동할 마음 있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 타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고 막 말타는 꿈도 엄청 많이 꾸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미련이라고 하면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애기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저의 꿈보다는 이 애들의 꿈을 이끌어주는 게 제 꿈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애기들이 크면 승마 선수 직진 안 시켜요. 네, 안 시켜. 운동선수 안 시킬 겁니다. 운동선수. 나 혼자 이게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김학성 교수님. 예. 막 쌓인 것 같은데 저 정유라 투사한테 한번 물어볼 말이 있으면. 아유, 워낙 유명 인사를 만나니까요. 네. 질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특기 체육 특기자들한테 공부를 많이 이제 수업을 면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줄어들었는데. 네. 우리 정유라 씨가 그때 학교 다닐 때에는 상당 부분이 학교 공부는 면제가 됐고 그냥 그 본업에 충실해서 나라의 명예를 올리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정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도 끄집어내고 또는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당시 그 이대의 그 교수와 학장이 처벌받는 일을 보면서 좀 잔인하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 정유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출산한 그 다음 날 그 병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게 참 기가. 네, 여성의 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그 가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건 명백하게 위법이거든요. 잔인한 위법. 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잔인성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치가 떨리는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기도 있었거든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기가 그래가지고 막 감기 걸려서 인큐베이터 가고 저도 막 응급실 입원하고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애난 병실에 와가지고 하니까 다 시끌시끌하고 막 이래서 제가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퇴원을 빨리 했거든요. 세상에.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가고 제가 도망치듯이 퇴원을 했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다시 막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그래서 한 2주를 입원을 했었어요. 응급실 통해서 병원에 갔다가 그거 정말 인권 침해죠. 할상은 장일 목사님. 네. 운동권 애들도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 오면 바로 자기들 사무실에 가서 운동권 애들 도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뭐 공부를 했어 뭐 했어 그러잖아요. 저도 화염병이나 던질 것을 괜히 말을 타가지고 곰모술수 공부하겠죠? 곰모술수 그 운동권은 목사님 이렇습니다. 네. 그 이제 걔들이 그 당시에 그 타협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운동권 애들이 이제 오면 그 이제 대학 본부에 그 운동권 애들이 오면 교수들이
공부 안 해도 눈 감아줬거든요. 왜? 어영고수 물러가라 이랬을까 겁먹어가지고. 네. 저는 한 놈도 안 좋, 점수 안 좋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요. 네. 안 옵니다. 하하. 학생들이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래서 고려대학 총장 못 하신 거야. 참나. 근데 이거. 하나만 더요. 네. 참 우리가 불행한 게. 네. 대학 총장들이. 네. 운동권 총학생회장이다. 이 간부급들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듣잖아요. 네. 그럼 총장이란 놈들이 나서서 교수한테 네.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렇지. 예, 좀 잘 좀 네. 부탁한다고. 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하니까 나라꼴이 네. 엉망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운동권 애들이 총장실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고 대본 나오게 하니까 예, 예. 겁먹어가지고 예. 걔들은 수업할 필요가 없어. 자유일 목사님. 네. 걔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운동권 애들. 공부 안 하는데 네. 잔머리는 잘 굴리죠. 곰모 술수에 능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희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예, 그렇죠. 이거를 사건화시켜서 결국엔 여론화시키고 그 여론화시켜서 결국엔 권력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짝짝꿍한 인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에 있는 놈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봐요. 맞지. 경제 논리로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 빨리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재용이가 아니고 그 아버지 있잖아요. 이건희. 이건희. 이건희가 예. 살아서 있었으면요. 절대로 이거 마음대로 못했을 거야. 이건희는 대단하거든. 예. 오, 저 그때 이명박 때도 뭐 말하니까 나는 경제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난 처음 듣는다고 그때 그 이명박한테 들어받는 거 봐요. 그런데 예. 어? 김영삼하고도 붙었잖아요. 맞아요. 김영삼. 뭐 정치가 사주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 윗대는 참 대단했는데. 이 아랫대들은 다 전부 다 기가 약하니까 막 잡아놓고 깜방 잡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황교안 장군님 또 한번 물어. 우리 저 정유라 씨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뭐 안타까운 일도 많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 보수 우파들이 좀 이제 좀 단결도 하고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박 대통령 탄핵도 그렇지만 네. 보수 우파 뭐 언론까지도 거기에 발을 들여가지고 도와준 꼴이 됐고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든 일들에 보면은 보수 우파는 뭐 투쟁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나라가 없어지겠다. 다시 한번 그 하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데 국힘당을 비롯해서 여기는 그런 그 이념적인 투쟁보다는 뭐 어떻게 뭐 꼼수 서고 뭐 자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보수파가 정말 이제는 마음에 담긴 대로 좀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다수 돼야 되고 이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면을 비롯해서 이 정치적인 것으로 좀 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물어볼 말은 뭐 태산처럼 많이 있지만은 또 다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제 초청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총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총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소속으로 그 안민석 거기 지역구에 출마한다. 사실이에요. 하려고 하고요. 일단 안민석이 저한테 무슨 그렇게 억가심정이 있는지 제가 뭐 걔한테 실수한 게 있나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입학하려고 할 당시에 대학교에다 전화를 했대요. 대학교에다 전화해서 나중에 좀 이따 문제 생기려니까 뽑지 말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전부 그 이 문재인이가 결국은 저. 근데 저는 문재인이 지금 안 잡혀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이 이렇게 쉬어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얘네들이 언젠가는 국가 전복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치려고. 아.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점점 뻔뻔하게 문재인이 무지성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총선 못 이기면 진짜 적화통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제 자식이 그런 나라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나한테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 어?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요. 네. 저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네. 이심전심. 자 그러면 네. 그 애기가 셋이잖아요. 네. 선거를 하려면 두 주간을 해야 되거든. 여기는 누가 봐요, 그러면. 선거운동하러. 저 안민석 따라다니면서, 안민석, 야, 이 개자식아, 너, 이거 거짓말에 거짓말, 이거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누가 봐야 돼, 그러면. 애기들 뭐, 좀 돌봐주시는, 옛날 저 어릴 때부터 돌봐주시던 분이 아,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도와주셔서, 네. 아.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좀 커서. 아, 커서. 네. 지금은 어디 살아요? 지금 남양주 삽니다. 남양주? 남양주하고 저 오산하고는 오산. 거리가 뭔데? 이사해야죠. 이사를 거기 방을 조그만 방을 한 게 더 어떤지 일단 주거를 옮겨야 거기서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꼭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민석 의원의 그 거짓과 그 모든 그 가식을 다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서 안민석이 성공하니까 김의겸 같은 제2의 나팔수가 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수를 못하게 해야지 얘들이 선동 이런 거를 안 하지 안민석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은 앞으로 제2의 김의겸, 제2의 안민석, 제2의 정청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인방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이재명한테 12년 동안 빠져 있던 그 유동규 의사가 우리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계양을에 출마해서 그 이재명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잡으러 갔지.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지율 5%가 나오면 그 후보자들끼리 TV 공개 토론을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꼭 지지율이 5%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은 안민석하고 드디어 방송국에서 직접 토론을 이제 제가 안민석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300조라는 소리는 한 적도 없다고 하고 뭐 대놓고 나와 있는데 본인이 말한 게 자료 화면이 있는데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하고 페이퍼 컴퍼니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래요. 아. 내가 뭘 알겠니요. 나쁜 놈 되는 것보다는 멍청한 놈 되는 게 나아 보였는지 내가 뭘 알겠냐. 나도 모르고 어디서 들어서 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정성도 없어서 돼지발을 갖다 내밀는 사람이랑 무슨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되면 방송국에서 토론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안민석하고 직접 그 자신 있어요? 할 자신? 아우 저는 안민석 의원님 제 앞에 앉혀놓으면은 울면서 뛰쳐나가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산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안민석 의원님 엄마 찾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뭐 찾게? 엄마 찾아서 울게. 엄마 찾아 산말리. 아. 울고 가게 한다. 대단하다. 자, 혹시 그 시청자들이 오늘 굉장히 엄청나게 역시 시대의 관심사 우리 정유라 도사님이 나오니까 막 굉장히 지금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내가 종종 모시고 할 테니까 그 여기 댓글 뭐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승리하세요 뭐 별 이 격려 다 거의 99%가 격려입니다. 다 격려인데 격려하는데 그렇죠. 나로 보면은 사실 우리 지금 올해가 나이가 몇이에요?
올해 29입니다. 29니까 우리 한나보다가 10살 적은데 우리 딸님보다도 10살 적으니까 정말로 우리 딸 같은 예, 이런 이러니까 여기 댓글도 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막 이게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다 난리. 자유통일당 입당하라고 막 난리네요. 자유통일당 입당하라고 네. 또 여기 지금 난리야. 그래서 한번 이거 저 계양을 그 유동규 의사가 또 이재명 잡으러 그 구에 출마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빅매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스타가 나타났는데 정유라 투사가 오산에 거기 출마를 해서 아마 이 선거 대통령 선거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내가 보면 이게 되면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좌파애들은요 자기 께에 결국 걸려서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동을 의정부 갑을 위해서 반드시 우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단독 공천이 보니까 뭐 전희경 의원이 단독 공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든 어느 당과 관계없이 꼭 자유통일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파정당. 네. 우파정당이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조금 전에 정유라 우리 대표가 하는 말대로 완전히 좌파들을 쳐내고 주사파 다 쳐내고 깜빵 넣는들 깜빵 다 넣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청에 나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1시부터 다시 그 의정부로 옮겨서 다시 우리가 국민대회를 진행하니까 이걸 잘 보시고 아직도 출마를 안 하신 분들은 의정부에 있는 그 거의 한 지역에 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그렇죠. 네. 우리 그 저 안민석 지역구 있잖아요. 오산. 거기도 오산. 네, 오산도 자유마을 대표가 있거든. 우리 조직 많이 해놨어. 서명해놨는데 네. 내 소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뭐. 네. 아, 시간 가더라도 한마디 해줘. 뭐. 네, 네, 한마디 하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 선동의 최고봉에 속하는 인간이 안민석입니다. 아,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네. 아니면 말고식 하면서 일단 던지고 보는 인간이 안민석이에요. 차, 열받아, 열받아. 지금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요, 윤관석이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검찰 공작이라고 국회에서 떠들었는데 네. 실제로 법원 앞에서는요. 네. 돈봉투 20개 수수했고 인정했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저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저 최근에 노웅래 그 인간은 뭐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데 무슨 도움이 나왔냐면요. 네. 뭘 또 주시냐. 뭘 또 주시냐. 녹에 녹음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저 노웅래입니다. 조국이 2심까지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예, 근데 뭐, 5.18 찾아가서 뭐, 자신의 가족의 힘든 걸 보니까, 뭐, 5.18의 뭐 어려움을 알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인간도 끝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괘씸죄가 선고된 것이죠. 크. 또, 송영길, 네. 이 인간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아니, 뭐, 정치 검찰 해체당? 네. 그럼요. 참 당 이름 참 정말 자기들의 죄가 있으면 다 해체야.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이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젠가 그제 네.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민주혁신당으로. 민주혁신당. 아니 그대로 하시지. 그래 하시면 좋겠는데. 정치 검찰 해체당. 예, 예. 그 당명 좋은데. 예. 그럼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지금 야. 민주혁신당으로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역 5명 영입 확실? 아유 저 하는 얘기죠. 저 인간들. 다 거짓말이니까. 아니 쟤네들은 쓰레기들 다 모아서 한번 딱 처리를 해야 돼요. 최고조가 네. 이재명 아닙니까 목사님? 네. 7가지 사건에 10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전혀 저 부끄러움도 없고 빳빳이 들면서 끝까지 네. 가겠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정유라 씨가 얘기했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네.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오산에서 안민석이가 반드시 떨어져서 그가 꿈꾸는 국회의장
어림없다는 사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깜빵으로. 깜빵 가야죠, 그 인간이요. 깜빵 가야 돼. 그 일에 우리 저 정유라 씨가 정말 혁명투사가 돼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장인우 목사. 네.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강인과 그리고 손흥민과의 다툼입니다. 한번 잠깐 좀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생긴 일에 이런 그 팀워크가 무너져가지고 지지 않아야 할 게임, 우승해야 할 게임을 다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아까 사진 보내준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팀워크가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똑같아. 네. 그래서 좀 띄워줘 보시면 4강 전날 이게 멱살 잡고 이강이 주먹질이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뭐 감독이 네. 교체된다고 뭐 이렇게 뭐, 뉴스가 나.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넘겨서 또 하나 더 넘겨 보시면 더 웃기는 것이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있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 수 없는 경기. 이게 보면 요르단과의 경기 결승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르단한테는. 그렇지. 없어. 없는데 이게 2대0으로 졌는데 개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중계를 하다가 수비가 엉망이니까 쟤들 왜 그래? 쟤들끼리 싸웠나? 이렇게 중계한 게 있어요. 아니 고의적으로 졌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도 저게 팀워크가 무너졌다. 일단 미들필드에서 수비를 안 하잖아요. 자, 하나 더 옮겨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비파 랭킹 87위한테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팀워크가 깨졌기 때문에. 아니, 일부러 장난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저 거짓된 자들을 다 이번에는 퇴치시켜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함을 당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거짓과 위선 지금 역사도 재평가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건국전쟁의 영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속이고 잘못했던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역에 있는 안민석도 좀 이번에 다 떨어뜨려버리고 또 이재명이 제대로 가게 이렇게 잡아서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로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하게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남북 통일까지 이루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의 뿌리를 다시 찾아내는 그 일에 더욱 힘을 써주고 이 팀워크를 잘 갖고 나가도록 우리는 승리하도록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방송실 그 여단한테 두 골 질 때 그때에 그 치게 된 그 결정적 순간 있죠. 미드필드에서 수비를 방관하는 거, 그 두 장면, 그거 꼭 편집 한번 해놓으세요. 내일 그걸 보여주면서 네. 바로 요 고의야 고의. 고의죠. 예, 네, 고의하고 미드필드에서 뭐 고의는 아니겠죠. 아니, 이따 아니, 영상 보면 돼. 영상 보면 다 고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이게 팀워크가 지금 와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대통령한테 대드니까 되겠어요, 한동훈이가. 이게 팀워크.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밖에 답이 네.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이게 우파의 단점이라면서 사실 단점이 잘 뭉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잖아요. 걔네들이 운동권 애들이라 그런지 뭉치는 거는 정말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어쨌든 친문, 친위로 조금 나뉘어서 좀 시끌시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때 저희끼리 잘 우파들이 뭉쳐서 이번에야말로 정권을 뺏어와야 얘네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나. 얘네들이 하는 거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뭐 독재자다 뭐다. 저는 그냥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자꾸 사람 좋은 사람인 척 나쁜 짓을 뒤에서 다 하면서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우파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님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어서 그냥 찡찡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이제라도 꼭 우파 쪽에서 이제 총선 대승을 해서 좀 처벌 받을 사람도 처벌 받고 좀 꼬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좀 자식들이 더 살기 좋은 좀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황장훈님.
19세기 그 프랑스의 판사이면서 정치가 했던 알렉스드 토커빌이라는 분이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요번에 우리 저 호남 사랑하고 존경하는 호남 분들 또 오산 시민 여러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투표해 주시고 우리 정유라 씨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앙 가지시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민석 타파합시다. 자, 결국은 모든 이 사건은 3.1절 천만 명 네. 자유마을 카드 딱 가진 사람들만 천만 명 광화문에서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200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4.19, 5.16을 막아낼 수 있는 종북을 국가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올려보세요. 위로 띄워주시고 이 날을 우리는 D-Day로 잡아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해야 됩니다. 지금 7,030명 자유마을 대표들 목숨 걸고 지금부터 각 마을별로 버스 한 대씩을 다 동원하시고 40명이죠. 40명. 두 대 해도 되고 세 대 해도 되고 각 마을별로 지금 약 한 2,000명 이상이 조직이 되었으니까 2,000명이면 버스가 40명 타니까 몇 대가 필요하나? 2,000명이면 50대. 각 50대. 그러면 7,030명 동대표별로 50대씩 다 준비를 다 하세요. 버스 다 준비해서 혁명입니다. 이 혁명.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반드시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영원한 구호입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